기온 차이가 엄청 벌어져서 낮에는 되게 덥고 리랑이에요. 반가워요. 지금 저는 캠핑장에 도착했어요. 지금 여기가 대부도인데 지금 이쪽 여기 파쇄석이 있는 이 자리에 오늘은 묵으려고 합니다. 지인들이랑 와서 편하게 좀 쉬다 가려고 하고 있어요. 오늘 이제 막바지 여름 더위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날씨가 좀 많이 덥네요. 이제 10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더워서 지금 다음 주면 좀 더 시원해지겠죠? 다 틀려? 네. 보면? 근데 하나 지금 못 썼어요. 하나. 브라운이고 이거는 그냥 민자고. 제일 첫 초창기 모델. 이게 두 번째. 근데 지금 뭐가? 이게 세 번째가 이게 네 번째고 세 번째 게 없고 이게 다섯 번째. 안심은 내가 이거 그대로 튀겨줄게요 이거. 아 그렇게 안심인 거구나. 그러면 이게 끝. 너 뭐 하시게요? 샐러드? 아니 이삭 샌드위치. 샌드위치. 샌드위치.
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게 호밀빵 샌드위치여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오. 실제로 바로 튀어서 먹기 진짜 맛있어. 안녕. 안녕.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쌩얼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하고 갈 시간인데 아까 일어나서 아침이랑 먹고 그러고 라면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나서 지금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이게 요새 이제 기온 차이가 엄청 벌어져서 낮에는 되게 덥고 저녁에는 다운을 입을 정도로 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. 음기가 좀 애매한 그런 날씨네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. 이제 좀 짧은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거의 한 4시쯤 여기 넘어서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일찍 잤어요. 일찍 자려고 들어와서 이제 안에서 1시간 정도 라방하고 했으니까 조금 짧다면 좀 짧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의 캠핑이었습니다. 계속 매주 캠핑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쉬면서 하는 이런 날도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그런
그런 재미와 그런 힐링을 느끼는 또 한 주가 된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정리를 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모두 다음 영상 때 봬요. 안녕.